딸이래? 아, 아직. 아, 나 진짜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확인해봤나? 사건 당일 정보름의 행적. 네, 알리바이 다 확인했고요. 강덕수 때는 사촌동생이랑 집에 있었고 다른 사건들은 확인이 좀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같은데? 똑바로 확인 안 하나? 빨리 가가지고 정발현의 집 근처 CCTV에 싹 다 이제부터 확인해. 네. 여기 CCTV를 달았네. 아, 저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불법인데. 그래,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1등이랑 표차 수도 엄청 차이 나던데. 그래, 잠깐 확인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김준성 노트북이 왜 정순경 집에? 현장에 노트북 없었는데? 강호사님이랑 팀장님 어디 갔어요? 그 지방에 급하게 가셨는데 그 강덕수 사건 최초 목격자 아들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응. 좋아하시네. 웬 동화? 네, 특본팀 신형사인데요. 이 노트북 포렌식 좀 맡기려고 하는데. 아, 일이 좀 밀려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끝나는 대로 전화할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 네. 네, 경찰인데요. 아, 예. 여기 이 집 보실 때 뭐 이상한 거 나온 거 없죠? 예, 없어요. 그 사람도 물어보던데. 누가요? 어, 여기서 뭐 혹시 못 봤냐고. 집주인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 혹시 이 사람이에요? 아, 예, 맞아요. 아, 맞네. 그 국민 아들. 와서 뭐 했는데요? 아, 그냥 뭐 약간 넉넉한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더라고. 지하실에서. 지하실? 지하실이 있었어요? 예, 저쪽인데 뚜껑이 위로 열리는 지하실이던데요?
아,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 미안. 아, 아무래도 오늘 안 되겠어.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네. 내일 가져와. 아, 안 돼.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아. 아이씨, 우리 아빠 낙선한다고 무시하는 거 뭐야, 진짜 씨. 아. 뭐야, 사표 냈다며? 웬일이야? 어. 그 짐 가지러 왔어. 이 시간에? 굳이? 어, 그럼 수고해. 아, 그 전화를 안 받아, 선배. 야, 선배. 아, 어, 다세. 딸이라고? 무슨 일이오? 알겠어, 얼른 갈게. 응? 신영사! 어? 자라, 술 한잔 하자. 나 그만뒀는데 축하주는 한잔 해야지. 아, 송별회 때 하겠지. 그때 마시자. 아, 간다? 아, 그러지 말고. 아, 나 와이프가 기다려. 그리고 우리 복덩이 딸이래. 나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줄 거야, 아주 그냥. 아, 간다? 아, 그러니까 내가 축하주 한잔 살게. 아, 아, 고마운데 지금 가야 된다고. 아, 제발. 아, 뭐야, 왜 이래 안 어울리게. 아, 미안해, 다음에 마시자. 지금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거 뭔지 확인 좀 하죠. 신성민 후보의 아들인 신모 경장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하, 자, 뭐야, 자, 그만해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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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끼가 그랬어? 어? 어떤 새끼냐고, 도망이냐고! 자, 인정 좀 해라. 그만해. 누구냐고! 야! 피해자인 신모 경장의 피습 현장에 강덕수, 이재신. 강덕수 물고, 정말 마른 개새끼. 나도 팀장님도 전화를 못 받았어. 하필 지방에 가 있느라. 강덕수 물건 나왔다고 했지. 상현한테서
강덕수 아이 다 이재식 장식단주 김병태 피었어. 정바름 이 개새끼. 싸이가 노트북을 맡기겠다고 했대. 근데 없어. 현장에서 신용사 차 안에도 CCTV. 아, 진짜 너무 할게. 아, 아저씨? 나야, 바름이. 전화 많이 했던데.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저거 때문이야. 저 노트북 때문에 죽인 거야. 신영사가 저거 왜 갖고 있어 저거? 내가 저 신영사한테 정바름 집 근처 CCTV 확인해라고. 정바름 개새끼. 아니야 정순경은. 확인했는데 정바름 어제 사건 발생 시간에 제주도에 있었어. 아침에 왔더라. 확실해? 비행기 탑승 기록 공항 CCTV에 다 찍혔어. 아 왔네. 네 보내도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 손만 좀 치료하자. 나 지금 손이 문제야? 팀장님! 치료만 줘. 이런 거 먹으니까 자꾸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대체 이런 거 왜 먹어? 이게 뭔데? 특훈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워 놓은 건데 이게 고영석 거 아니야? 합하면 20분, 최소 20분. 20분 넘어. 20분으로 모자라지. 이거 두통약 같은 거 아니야? 진통제 같은 거? 약통에는 진통제라고 써 있긴 한데 내용물은 완전 다른 거던데?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약이야, 그거. 세로토닌?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억제시키는 내 분비물이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라고. 정바름 이걸 왜 먹지? 안녕하세요. 물어보면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고요. 무진청의 고문치 경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약 처방해 주신 분이 이건 내가 정바름 환자한테 처방해준 약인데 자주 두통을 호소했어. 그래요? 이상하다. 이 약 먹으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던데? 그럴 리가요. 저희 제대로 처방해드렸습니다. 혹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바꾼 건 아닌지. 그렇죠? 아무려면 뇌수술 후에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이런 약을 의사가 처방해줬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아, 통화 중이시구나. 아,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런 약이 구입 가능합니까? 저 응급환자 콜이 와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안 했는데요. 예?
혹시 경찰에 나갔어? 네, 경찰입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 약이 이 안에 거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누가 처방해 준 거예요? 정발음 환자 거거든요. 이건 처방해서 조제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는 건네주기만 했고요. 알겠습니다. 형, 지금 전화번호 하나 볼 테니까 기지국 좀 줘야죠. 왜 대포폰인데 기지국이 세 개나 뜨는데? 세 군데? 불러봐. 이 번호 계속 위치 추적 좀 해줘. 어떻게 여길? 얼마 전에 대니얼 박사가 나에게 살인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 다음 사냥감 최상의 프레드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주소가 여기더라고.